뭘 어디로 먹어서 없애버렸나 봐요. 잘 모르시죠? 당신뿐이라고 주인공. 자, 주치현 씨 한번 더 만나시게요. 2020년도에도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께 살짝 다가갈게요. 사랑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살짝 다가가서 어떻게 할까요? 사랑을 해줄 거예요. 사랑을? 네. 아, 그것도 그것이지만 네. 항상 자세 낮추고. 네, 그럼요. 우리 꿇고 네. 그래서 네. 같이 우리 인사 좀 같이 하시게요. 차렷. 우리 어머니 아버님 항상 건강은 기본이니까 사랑한다고 새해 인사를 먼저 미리 하겠습니다.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은 집사람은 집사람인데 옆집사람이야. 다가선다는 것은 네.
채연 씨 어떤 뜻이냐면 네. 항상 자세를 낮추고 네, 그럼요. 밥 들고 보살핀다는 그런 네. 뜻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초심을 잊지 않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 감사하고요. 어떤 노래 준비했습니까? 항상 네.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좋아하신 노래를 네. 골라봤습니다. 네. 전부 다 아신 노래 네. 묻지 마세요. 제가 항상 이 노래를 제가 부르고 있습니다. 아, 따지도 말고 내 나이도 묻지 말고 항상 묻지 말고 여러분 사랑한다고 제가 대충 뭐 진품인지 명품인지 네. 순정품인지 따지고 다 아시죠? 자 같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노래 끝나 보시겠습니다. 자 묻지 마세요. 세워라